오늘 강의에서는 글로벌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결국은 글로벌 경영 전략,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글로벌 경영 전략의 기본 프레임워크인 경영 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패러다임 변화, 2010년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 이 패러다임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전략의 기본 개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글로벌 경영 전략, 특히 글로벌한 측면에서 경영 전략은 뭐가 좀 기존의 경영 전략하고 다르고 어떤 측면을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그 개념들은 이제 저희 강의 내내 또 사례 토론을 통해서 접목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 드렸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 지식 기반 경제화라든지 글로벌화의 촉진, 또 신흥시장의 부상, 이로 인한 자원 전쟁의 심화, 그린 이코노미의 중요성 증대, 또 어떤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추세, 이것이 가져오고 있는 어떤 전략적 의미, 또 신성장 동력 창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식 기반 경제 전개가 매우 중요한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든다면요. 지식 재산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지식 기반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그게 자국에만 꼭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첨단 IT 산업이다. 전 세계 IT 산업의 중심은 어딜까요? 실리콘밸리죠. 그럼 필요하면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거기서 연구개발 활동을 해가지고 지식을 소싱해야 되겠죠. 왜냐면 인재가 반드시 우리 한국 기업 같으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센터 오브 이노베이션, 전 세계 혁신의 중심은 예를 들어서 IT 산업은 실리콘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이면 미국 동북부 지방, 특히 보스턴부터 뉴저지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결국은 거기 가야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이 있고, 또 세계 최고의 대학들 있죠.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요. 또이 미국 동북부 지방의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 한국 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잘 근무할까요? 요즘 강남 스타일이 지쳐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강남 스타일이 뭔가 보려고. 근데 잘, 안 오겠죠, 잘? 오더라도 한국 와서 오래 살진 않겠죠? 잠깐 왔다 가더라도. 근데, 실리콘밸리에 딱 연구소를 만들면, 또는 보스턴 지역에 딱 연구소를 만들면, 특히 신흥시장에서 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 중에 미국에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인도계는 거의 미국에 남아있었고, 유학 와가지고 석박사 받고, 중국계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거의 대부분 남아있다가 중국계는 요즘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은 유별나게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요즘 남아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꽤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기서 스카우트 하려면 결국은 거기다 연구소를 만들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연구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 가야지만 전 세계 최첨단 연구 동향이 뭔지, 지금 가장 거기서 어떤 핫한 트렌드가 있고 앞으로 뭐가 중요한지 거기 가야지만 알수 있어요.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텔리전스 측면에서도 거기다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 1등하는 과정에서 보면 1983년에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대규모 투자였고요. 정부도 반대했어요. 야, 니들 미쳤냐? 이 메모리 반도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최첨단 기술 산업으로 선진국만이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과 같은. 여기 들어갔다가 네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십중 팔구 망해 나갈 건데, 망해 나가면 그동안 투자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삼성 그룹이 흔들거리고, 삼성 그룹이 흔들거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거려. 하지 마. 처음에는 정부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병철 회장이 밀어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물론 나중에 정부도 지원했습니다. 끝까지 지원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정부가 각종 재정 지원이라는 거 금융 지원 해줬는데 처음에 이제 내부에서도 많이 가져오죠. 삼성그룹에는 두 부류의 계열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습니다. 삼성후자가 원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합섬, 신세계, 삼성물산 등등 이 삼성후자가 캐시카우 비즈니스예요 원래. 삼성후자가 돈 번 거를 집중적으로 삼성반도체통신, 그 당시 반도체통신인데 거기다 투입을 합니다. 회장님 말 한마디 하면 그때 뭐 그 당시 지배구조에는 무조건 줘야죠. 그죠? 집중 투입을 해요. 그리고 지급 보증 해주고 은행에서 돈 빌리라도 지급 보증 해줘야죠. 근데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반도체라는 게 결국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정부가 반대할 만했어요. 한국에는 그런 기술자 없었어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그다음 30년 전 얘기고요. 그 기술자들은 어디 있었냐? 한국계도 다 어디 있었냐? 서울 공대 나와서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반도체 반자도 없었어요. 유학 전자공학과 나와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반도체 전공했어요. 그리고 인텔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한 5년, 10년, 20년 잔뼈가 굵은 한국계 엔지니어 또는 재미교포 엔지니어가 실리콘밸리에는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에 투자를 하면서 기술은 전혀 없었고 대규모 공장 시설 투자를 하는 동시에 뭘 했냐?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세계 국제 경영사를 보더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신사업에 진입하면서 바로 해외 연구소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1등으로 단시간에 올라가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만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후반에서 40대 엔지니어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국으로 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국으로 오라면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서바이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것 좀 하다가 망할 거다. 삼성이. 그러면 좀 하다 망할 회사에 근무하려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거예요? 몇 년 하다 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는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커리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고. 또 그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80년대 초반이. 한국이 지금만큼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도 않았던 때고 또 전 재산이 29만 원인 전두환 대통령께서 철권 통치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이런 나라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거기다 또 그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있어요. 삼성이 스카우트하려는 엔지니어들은 30대 후반 내지 40대 엔지니어들인데 그죠?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 자녀 교육 문제 있고 지금 애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또 제가 인터뷰로 그래서 돌아온 귀국자들 인터뷰를 몇 명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문제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돌아가고 싶었는데 부인이 반대했다. 고부 간의 갈등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 삼성을 위해서 근무할 생각은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대부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그럼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 하려면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실리콘밸리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야죠. 그 당시 선진국 기업도 해외 연구소 안 만들 때 거의 안 만들던 데인데 30년 전 얘기니까 삼성이 반도체 들어가자마자 해외 연구소부터 만들었어요. 아주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통찰력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만들었으니까 한국계 엔지니어가 보기에도 삼성이 설사 망한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망하면 딴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계속 그쪽에 커넥션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도 유지하고 그죠? 이건 망하더라도 괜찮겠네 이제는. 그리고 한국계만 있나요? 거의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돌 던지면 맞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은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계 중국계라든지 미국계. 그래서 한국계 엔지니어가 80%, 비한국계가 20%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로 한국계였지만 비한국계 엔지니어들도 스카우트했다.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80년대 중반에 이미 직원이 2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연구소를 해외에다 만듭니다. 오히려 초창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 중심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씩 둘씩 돌아옵니다. 이제 한국이 생활 여건도 좋아지고 민주화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니까 안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결국 나중에 한 10년 지난 다음부터는 한국이 연구의 중심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연구소였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연구소 다 없앴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의 중심,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에 연구소를 만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지식기반 경제에 딱 맞는 R&D 역량, 소위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R&D 역량을 확보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자동차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R&D 센터를 회계에 만들고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뭐 또 어떤 회사는 이태리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이태리가 디자인 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지식 창출의 중심지에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기능을 설치한다면 그럼 지식 기반 경제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들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점점 더 표준 기술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고 원천 기술 특허가 중요해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외 연구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 대응하는 데도 좀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미국의 연구소가 있다면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있고 거기서 도움을 주는 미국인 변리사나 미국은 특허법원들이 있고 특허법인들이 있고 이런 데하고 같이 미리 커넥션을 잘 해놓으면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해외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직접 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M&A죠.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을 사뿌림으로써 그래서 최근에 두산이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원천 기술 특히 특허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아예 크로스보더 M&A를 통해서 해외에서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버리면 그러면 그걸 자기의 전략적 무기화를 할 수 있고 또 특허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위 크로스 라이센싱 서로 특허를 맞 교환해서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뭐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그 크로스 라이센싱 시도를 하기는 했을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서로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 입장에서도 막 화를 내지만 뒤에가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거의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니었으면 옛날에 벌써 크로스 라이센싱 하고 끝냈을 텐데 아니면 누가 로열티 주고 계속 지금 소송을 끌고 가죠 삼성도 계속 각국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는 딱 두 개만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계속 지금 윈윈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소위 초국적 기업이 탄생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R&D 거점이 아까 삼성이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국내 R&D 거점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는 나중에 국내 R&D 거점이 더욱더 중요해졌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일본 기업인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시마노라는 자전거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산악자전거나 스포츠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시마노가. 근데 거기도 보면 디자인 전 세계 디자인 본사는 이태리에 있고요. 전 세계 신제품 개발 마케팅 관련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일본은 R&D 제조 본사고 초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만 더 이상 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옮겨 다닌다. 그래서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그 글리벡이라는 백혈병 치료제도 유명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데 노바티스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전에 전 세계 R&D 본사와 중앙연구소를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옮겼어요. 왜 미국 보스턴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의 중심은 미국 보스턴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예 스위스 오라면 잘 안 와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하고. 조그만 나라고 물가도 비싸고 독일어나 프랑스어 주로 해야 되고 안 온다 이거예요. 하지만 미국 보스턴에서 근무하면 다 손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앙연구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앙연구소 같은 게 가장 해외로 안 넘어가는 기능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아예 중앙연구소를 통째로 옮겨버렸어요. 미국으로. 스위스 기업인데.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을 바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런 기업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거점이 자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점이냐. 그게 본사 본국이든 해외든 큰 의미가 없고 자기의 역량, 경쟁 우위를 최적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점이라면 그걸로 본사 기능까지도 옮겨버린다. 물론 아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짜 전 세계 본사는 본국에 놔두지만 하지만 사업 부문의 본사라든지 특정 기능의 본사를 해외로 넘기는 사례는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은 또 동시에 글로벌 아웃소싱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 또는 아웃태스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아웃소싱은 통째로 넘기는 거고 애플이 그 팍스콘한테 통째로 제조를 위임하듯이 아웃태스킹은 그 중에 일부만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HP, HP에 여러분들이 입사원서를 내시면 휴렛패커드에 입사원서는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갑니다. 인도의 인사부 직원들이 여러분들 입사원서를 다 스크리닝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HP에 입사해서 회계 ERP 시스템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회계 정보를 집어넣었다? 그건 다 인도의 직원들이 다 처리해요. 본사에 물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책 결정하고. 하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몽땅 인도로 보냈다. 아웃태스킹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그죠? 발음이 조금 이상하지만 영어는 잘해요. 하여튼 간에.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 사람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인건비로 근데 미국 사람들 약간 멍청한데 인도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대요. 여기서. 근데 미국의 일부는 조금 약간 그런데 근데 인도에다 맡기면 인도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5분의 1, 10분의 1 임금 받고 미국의 직원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양극화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화이트 칼라죠. 과거에 본사에서 하던 일들인데 아웃태스킹으로 빼면서. 그래서 아웃소싱이나 아웃태스킹이 지금 초국적 기업이 되면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국가들, 대표적인 수혜국가들이 이제 인도 같은 나라죠. 영어도 잘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인건비도 싸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인도 가서 하고 있는데 다른 쪽도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 또는 동유럽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일부는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활동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초국적 기업화가 일어나면서